네, 존경하는 하나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의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3월에 제328회 하남시 아니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 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 개회사를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의 중요성과 집행기관의 소통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일반적 추상적 범규범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행위는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담아야 하고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령 유보의 원칙을 준수하며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중복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어렵고 중요한 입법 활동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단순히 한정된 지역의 자치법규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첫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입법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순히 조례를 집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조례 입반 단계에서부터 적법성과 시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급 효과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의 입법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같은 상호 이해와 협업으로 최선을 다해 조례가 목표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등에업고 하남시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정례회기 운영을 결정하는 조례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 등이 다뤄지는 회기입니다. 그중 결산검사는 우리 하남시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우리 하남시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매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결산 검사이지만 대내외적인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10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사무 지원 등 본연의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외되는 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모두가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고 일상과 업무에 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